붐을 쓰고 암을 쓰고 버켓까지를 쓸 건데, 자 처음에 이제 버켓을 쓰는데, 자 지면에서 긁고 오는데 이 버켓이 자 이런 정도 돼서 90 이를테면은 뭐 어느 정도 이런 정도 각도를 줬다 그러면 이게 오는 동안에 그쵸 버켓 모양이 지면에서 변하지 않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게 될 건데 실제로는 연습은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. 바닥에다 대놓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버켓 뒷면이 땅을 이렇게 긁으면서 들어오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유압이 세 개가 쓰여지고 있죠. 자 보면 유압이 이렇게 세 개가 쓰여지고 있죠. 네,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압을 세 개를 쓰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 왔으면 밀기도 하는 게 좋겠죠. 네, 이때도 보면 암을 좀 최대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압을 세 개를 쓰고 있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저희가 임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, 그 바닥만 이렇게 일자로 긁고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뭐 브레이커를 치거나 할 때 그 세로로 된 거를 또 연출 이렇게 세로로 된 거를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스윙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. 그 붐 플러스 암 플러스 버켓 세 개를 가지고 저 벽하고 일자가 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대로 일자로 내려갔다가 그렇죠. 이렇게 되려면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저기가 돼야 되겠죠. 일자로 올라갔다 일자로 내려갔다 하는 연습을 이렇게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일자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올라갔다가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자 이번에는 유압을 4개를 다 쓸 거예요. 붐, 암, 버켓, 스윙까지를 같이 쓰게 될 건데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자 지면에서 오게 되는데 사선으로 오게 되겠죠. 사선으로 오는데 지금 붐 플러스 암 플러스 버켓 플러스 그 스윙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개를 다 쓰시는 연습이 되겠죠. 그러면서 이 동작을 보시면서 그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. 그런 거를 좀 항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동작을 하실 때 레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참 그리고 동작 3개 중에 이거 동작 3개짜리 중에는 버켓하고 아니 붐하고 암하고 스윙이 들어가는 동작도 있을 수 있겠죠. 예, 사선으로 이렇게 긁어 오시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이제 복합작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, 이 항상 유압을 쓰실 때 그 천천히 시작해서 굉장히 그 이게 이렇게 막 가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뭐 탕 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작해서 끝까지 밀었다가 천천히 놓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작은 유압을 가지고 큰 유압들을 제어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 머릿속에 두시고 그런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이제 복합작동하는 것까지 이제 2편이 됐고요. 다음 시간에는 그 땅을 실제로 파보기도 하고 그런 동작에서 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각도에 의해서 땅이 파지고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